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1-13. 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상대의 첫 번째 카드는 프린세스입니다. 프린세스가 창고블린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프린세스를 방어하고 다음 카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와 박쥐, 박쥐가 다리를 건너오고 있고 기사와 박쥐를 마법사로 방어를 했습니다. 통나무에 의해서 지금 호그라이드와 마법사가 같이 데미지를 입었고 오른쪽 타워는 지금 해골통에 의해서 2000 미만 1996까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고블린 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고블린 통의 레벨은 11입니다. 11은 감전으로도 정리가 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파이어볼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박쥐는 마법을 쓰지 않고 고블린과 타워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릭서 9, 엘릭서 10. 기사가 건너오고 있습니다. 고블린 통은 감전으로 지금 방어를 했고 통나무가 바바리안을 방어했습니다. 박쥐는 마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호그라이더 뜁니다. 호그라이더 뛰는데 해골 군대가 나와서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가 됐습니다. 상대가 지금 체력이 낮은 짤짤이 유닛이 많아서 감전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마법사 앞으로 호그라이더 뜹니다. 감전은 고블린 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페르노 타워를 끄는데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해골통은 바일키리로 지금 방어를 했습니다. 왼쪽 남은 타워 체력은 546. 호그라이더 뛰면서 파이어볼 준비합니다. 해골 군대는 파이어볼로 막고 고블린 통은 감전으로 막고 해골통, 해골군대, 박쥐, 고블린 통까지 체력이 낮고 엘릭서 코스트가 낮은 유닛을 주로 쓰는 로우 코스트 덱이었습니다. 로우 코스트 덱을 사용할 때는 감전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